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로 2023년 4년 첫 주일 예배를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길 되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이 엉뚱해 보여도, 좁아 보여도, 아니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2024년 새해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축복의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면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게 굉장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한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너를 통해서 달성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을 너는 싸워서 획득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비결은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의 길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다면 내 삶이 형통할 것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일을 하면 여러분과 저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길에서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면 보통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계획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인만수를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더불어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혼자 독불 장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팀을 움직이는 지도력입니다. 언젠가 CNN 특별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컴캐스트라고 하는 큰 회사와 CNN 방송이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 Leaders and Students, 지도자와 학생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는 전국의 40여 개 고등학교에 미국에서 성공한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학생들과 만나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역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첫째는 자기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운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어서 투자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넓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바쁜 사람들이 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도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사람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여서 함께 일하는 지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해서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유행어로 시너지라고 해요. 하나와 하나가 합쳐져서 둘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면 셋도 될 수 있고요, 넷도 될 수 있고요, 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가 천이지만 둘이면 만이라고 됐어요. 혼자서는 천을 해내지만 둘이서는 만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원장과 부장과 팀장이 더불어서 함께하는 리더십,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을 상대로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27%나 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60%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특별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본다고 해요. 10%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3%의 사람들만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흥미있는 것은 같은 조사의 결과예요. 27%의 미국 국민이 생계보조를 받고 산다고 해요. 60%의 국민은 겨우 살아가고요. 10%의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런데 3%의 사람들만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비율이 똑같습니다. 더 흥미있는 것은 10% 잘 사는 사람들과 3%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교육이나 능력에 조금 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점이 있다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그들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 2024년에 내 영적인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기록해 두셨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혹은 닥치는 대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을 세우고 삶을 보람있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금년을 위한 나의 계획을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목적과 목표를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에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24년 새해 성도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새해 2024년 성도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난 주간에 어느 교우님을 만나서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의미의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프로란 5%를 위해서 95%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는 5% 준비하고는 95%를 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준비하는 사람이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로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셋째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는 준비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모리아산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2024년을 준비해 보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곁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찬으로서 곁길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신경과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아주 쉽게 곁길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시작하고는 곁길로 빠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어떤 때는 운동 때문에, 혹은 취미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일, 선한 일 하느라고 곁길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형통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약속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의 비결은 내 능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헌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둘째는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길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거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잡아준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책이 낡아 떨어진 사람은 온전하며 성경책이 온전한 사람은 그 삶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척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모리아산 특새 끝나는 날, 다음 토요일 날 오전 7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7시부터 사역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 했네. 셋째로,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신적으로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사실요, 사탄도요 예수님 알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믿음으로 나가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는 여호수아야 그랬지만 제가 읽을 때는 성현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이 읽으면 여러분 숙자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을 이해해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를 곁길로 빠지지 하고 유혹하고 실망시킨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40년 전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약속된 새 땅으로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는 일곱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 한 나라마다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게 되면 끔찍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농사꾼들이고 유목민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과 실망은요, 우리가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시작도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결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요. 실망은 우리가 계속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시작한 것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실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실망이 합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해요. 약속된 땅에 살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것은 그는 용기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용기예요. 사실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는 용기도 필요 없어요.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맡긴 바를 두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가서 본다 그러면 여호수아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홍수가 나는 절기라는 거예요. 홍수기에는 요단강 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빠르고 오늘날에도 현대 무장을 한 군인들도 상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강입니다.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이런 강을 건너는 것 사실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가 근처까지 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물로 벽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라는 곳에 물벽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아담이라는 곳은 거의 20마일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서서히 물이 흐름을 중단시켜주셨어요. 제사장들이 물 강 중간 지점에 서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딛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긴 것이고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단강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요단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요단강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 어떤 것이 뭡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사막에 머물러 있게 합니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0명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지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구엘, 갈렙, 여호수아.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 10명은 기억조차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잠언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의인은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기억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름들 다 오늘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앞으로 50년 후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고 일곱 왕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호수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히브리 이름이 여호수아가 헬라말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본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예야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행동하겠다고 헌신하십시다. 그럴 때 202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약속의 시간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둘째로,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셋째,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을 못 건너가게 하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